우리가 푸바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1번은 바로 푸바오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 X 그리고 웨이보 같은 SNS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또한 중학고리 TV님이나 가은 푸바오님, 아름다운 마무리님 같은 좋은 푸바오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생겨야만 합니다. 푸바오를 다루는 좋은 채널들이 많아야 우리들의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해드려야만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푸바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푸바오 관련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푸바오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